경애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풍요로운 10월 가을입니다. 가을이 물어익어가고 있습니다. 몽상 박한길의 즉문즉답 이제 시작합니다. 회장님, 사과를 직접 작사하신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사과를 공모전을 한번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 그중에는 제법 좋은 작품, 수작도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글로서, 작품으로서는 상당히 우수했지만은 우리 애터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조금은 미흡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선정을 못하고 할 수 없다. 내가 작사를 하자. 그래도 애터미는 내가 창업을 했고 어떤 정신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아요? 사과를 보면은 사랑하는 이 있기에 가슴 뜨거운 우리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건 저의 심정입니다. 또 우리 많은 사업자분들의 가슴 안에 품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함,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있기에 가슴 뜨거운 우리. 그런데 지난 세월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은 바라는 만큼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막연하나마 이런 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저는 경영자보다는 사업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누군가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사업자로서 열심히 뛰겠다 하는 것을 제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월 정말 그리고 찾아서 헤매던 그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겁니다. 애터미의 큐레이트 전략이 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알려주세요. 큐레이트, 큐레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미술품을 봤을 때 이 미술품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그려놨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미술 전문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또 이 작품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건지 또 어떤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감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그것을 사서 소장했을 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미술품을 감상하거나 어떤 미술 작품을 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큐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은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사회가 이제 완숙기에 들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보의 물결이 넘쳐가지고 이 정보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내게 유익한 정보이고 가치 있는 정보인지 그것을 고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몰려오는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골라주는 그런 큐레이터 역할을 애터미가 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애터미는 예를 들면 비타민 제품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훌륭하다. 오메가3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훌륭하다. 또 일반 식품 중에서도 강고등어를 먹을 때는 이 강고등어를 먹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해서 애터미에서는 여러 상품의 정보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즉 품질이 절대 품질이면서 가격은 절대 가격인 그야말로 베스티지 제품들을 골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는 이 정보의 가치를 분석해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애터미 제품은 그냥 믿고 사서 쓰기만 하면 돼. 내가 고민 안 해도 돼. 이게 애터미가 하는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애터미가 아주 충실하게 잘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엔가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엔가가 높은 것과 낮은 것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관심들 많죠? 엔가에. 사실은 엔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총 매출, 그리고 총 매출에서 사업자들에게 몇 프로가 풀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매출이 얼만큼 크느냐와 그 총 매출 중에서 내 몫이 몇 프로인가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총 매출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5%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도 총 매출액의 35% 이상을 주면은 법 위반이 돼서 그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고 망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총 매출에서 35% 가까이 드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수당을 어떤 회사보다도 많이 드리고 있다. 아니, 최고로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만큼은 최소한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엔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엔가라고 하는 것은 그 35%를 이제 사업자들이 나누어 갔는데 지급자가 많이 나왔어. 같은 매출액에서. 그러면은 엔가는 좀 떨어지겠죠. 그럼 지급자가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럼 좀 헷갈리죠? 많이 나오
나와서 엔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가? 적게 나와서 엔가가 높은 게 좋은가? 자, 그거는 이제 수당체계는 마치 어떤 고지를 올라가는데 계단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계단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계단을 높이 했어. 한 단의 높이를 높이 했어. 그러면은 올라가는 데는 힘들겠죠.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거를 나눠 갖는 사람의 몫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은 당연히 크겠죠. 계단을 아주 높이를 적게 했어.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쉽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올라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엔가를 높이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급 승급하는데 매우 까다롭게 해서 승급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엔가는 엄청 올라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가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정답. 적당한 게 좋습니다.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 엔가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제가 가끔 사업 설명할 때 우리 엔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 나도 신기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열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급 승급을 하는데 어떤 제한 제도를 이제 두었고 제한 제도를 두다 보니까 승급자가 매출에 비해서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엔가가 높아지거나 또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35%를 안 주고 25%만 주고 10%씩 땡가 먹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세요. 예,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요 엔가의 메커니즘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이해 안 되셨더라도요 그냥 사세요. 사시다가 보면은 다 이해할 날도 올 겁니다. 지난 9월 한 달은 앱솔루트를 통해서 많은 승급자들이 나왔습니다. 애터미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하는 달이었습니다. 1년을 우리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지를 향해서 뛰어갑시다. 10월 화이팅!